검찰개혁법 처리와 관련된 의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임해야 된다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개혁법과 관련돼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야 간의 간격이 너무 커서 이것을 조정안을 만드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하고는 심야 회담을 비롯해서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최종안은 여야 원내 지도부들의 의견, 전직 국회의장님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8개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도 양당 원내 지도부에 통보했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이 검찰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로 국회가 전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8개항 맞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여야 원내대표님들하고는 회동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장시간 토의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의장 공간에서 자정까지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최종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우선 직접 수사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사법 체제 전반에 관한 문제 등을 함께 제시했고요. 그 내용은 원내대표들이 의원총회에서 공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저 뉴스원 최종 기자인데요. 이제 오늘 그 각 당의 그 의장님의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국회 운영 방향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예.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제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부연해서 여쭤보면 의장님께서 지금 이 중재안을 만드시기까지 수차례 회동을 거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살짝 원내대표 간에는 중재안에 대해서 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서로 하고 싶은 말씀들 충분한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분야도 의장 중재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은 어느 한 정당이 노 만족시킬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드시 결론을 낼 겁니다. 결론을 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국민들이 대선 때 국민들이 나누고 상처받았는데 더 이상 이 상처를 붙이는 국회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도 경고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식회사 저널인 미디어는 종합방송을 준비하면서 먼저 가짜뉴스 대응 고발팀을 출범시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구구 유튜버 및 수구 언론들의 편파 보도와 가짜뉴스에 실시간으로 대응 분석해 여론조작을 차단하는 한편 매국 수구 언론의 맹주인 조선일보의 졸립 기반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궁극적으로는 조선일보를 완전히 해체하고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래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